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분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말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능력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유능하고 능력이 많아서 뭐든지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운 소리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능력보다는요, 바른 판단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언제 필요하고 어떻게 필요하고 뭐 이러한 질문들을 잘 시기적절하게 상황에 맞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 분별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힘만 쌓으면 뭐합니까? 힘을 컨트롤을 못하는데.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막 은사를 구하고 막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막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걸 쫓아다니고 막 그리고 또 축복, 뭐 물질에 대한 축복, 무슨 뭐 축복 그냥 뭐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그 욕구라 그래야 되나, 욕망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목말라하고 막 사모하고 쫓아다니고 막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지 뭐 그냥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은사나 축복이나 뭐 여러분이 가진 것보다는 그걸 어떻게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 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 시기적절하게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제 질량적이고 규모와 크기와 그냥 무조건 큰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시기적절하게 또 잘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 그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영적인 삶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을 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내 욕심인지 또 뭐 이러저도 아닌 엉뚱한 생각인지, 아무튼 분별을 잘 해야 우리 삶 속에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 후회하거나 아이고 참 이렇게 엉뚱한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해서 참 헛일했구나,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이고 뭐 하나 쓸데없는 거였네, 이런 후회를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을 그렇게 붙였는데요.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랬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함께 연합을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재밌는데요, 관사가 하나가 붙고 바리새, 사두개 이렇게 합쳐졌습니다. 이 둘이 연합을 해서 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연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힘을 합쳐서 뭘 했다 하면은 좀 이상하죠. 여러분, 그 서로 사사건건 대립하고 다른 의견과 다른 해법과 이런 것들을 보통 대립각을 세우면서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서로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공동의 프로젝트를 한다,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연합을 한다는 게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주로 이제 서기관들도 많이 섞여 있고 그 장로들의 유전을 쫓아서 성경을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지켜보겠다라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바리새인들. 그래서 전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유대 전국에. 그런 사람들인데 반해서 사두개인들은 좀 이게 완전히 색깔이 다릅니다. 사두개인들은 대제사장들의 가문이에요, 주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소위 돈과 권력, 성전의 권력,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뭐 예수님도 책망하시지만 뭐 소도 팔고 뭐 돈도 바꾸고 이런 모든 이 이권들 이런 걸 다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정치적입니다. 또 사실은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그 당시에 그 치하에 있었으니까 그 로마와 사실은 좀 타협을 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두개인들은 아주 대놓고는 아니라도 어쨌든 그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두개인들은 좀 바리새인들보다 넓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좀 자유롭다고 해야 될까요? 리버럴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딱 모세오경만 붙들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섯 권의 책만 믿고 나머지는 다 별로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종종 나오는데 예수님께도 질문을 했던 것이 사후의 세계, 즉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또 영적인 세계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아주 합리적이고 또 세속적이고 돈 중요하게 생각하고 권력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제사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가야바도 나오고 안나바스도 나오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원래 어떤 직분이에요? 종신직입니다. 그렇죠? 아론에서부터 계속 종신직을 원래 몰려가는데 이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막 1년씩 해요. 1년씩 하고 물어주는데 가야바하고 안나스하고 장인이고 사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막 대를 물려서 권력을 누리고 1년씩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이권을 누리고 뭐 이런 약간은 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아주 철저한 이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뒷마당에 나는 박하와 근채와 회양의 십일조를 다 따져서 드리는 사람들이니까 아주 철저하고 뭐 안식일에 대해서든지 뭐에서든지 하여튼 순수하게 하나님께 깨끗하게 드리자는 뭐 그러한 그 아주 철저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좀 결이 다릅니다. 자, 이러한 사람들이라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오해죠. 사도바울이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막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잡아서 사도바울을 막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로마 사람들이 개입을 해서 했는데 이 사내들인 공의 앞에 사도바울이 서가지고 그걸 너무 잘 압니다. 근데 사내들이란 공회라는 데는 의회 같은 건데 최고의 의결기관이에요. 유대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국회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뭐 공화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이랬듯이 거기에 이제 이 지도자들이니까 장로들도 있고 유대 저 이 바리새파들 사람들도 있고 또 사두개 사람들도 있으니까 사도바울이 딱 보니까 이 주된 이 세력이 그 둘로 돼 있는 걸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분열하는 주제를 탁 던져버립니다. 좀 약간은 꾀 같이 보이는데 뭐 그것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열을 조장하죠 거기서. 사도바울이 뭐 천사 뭐 이러한 영적인 세계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딱 에이 저 얘기 이렇게 나오니까 그 바리새인들 진짜 그랬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하고 서로 둘이 막 싸움이 붙은 거예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사도바울이 아무튼 이용하는 걸 보는데 자 그런 식으로 어쨌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서로 이렇게 기름과 물처럼 잘 섞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목적으로 지금 의기투합한 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즉 예수님은 공동의 적이 되어버렸어요. 사두개인도 싫어하고 바리새인도 싫어합니다. 항상 이 정치를 보면 그런데 그렇게 서로 그냥 잡아먹으려고 싸우다가도 하여튼 공동의 적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손을 잡습니다. 이 인간의 참 간사함인데요. 이익이 그렇게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이 생기면 이렇게 손을 잡고 같이 싸웁니다. 자, 그 현상이 딱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청했습니다. 그
근거를 찾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좀 궁지에 몰아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을 추앙하고 따라다니고 소위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참 아이러니인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글쎄 뭐 사두개인들 입장에서는 뭐 또 좀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기심이 났다. 빌라도까지 알아요. 이 세력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기 소위 겉으로 봤을 때 일단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들이 소위 이 지도자 소리를 듣는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사두개인들도 그렇고 자기들의 이 세력이 침해당한다고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시기가 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을 해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공동의 적으로 몰아서 뭐 창피를 주려고 막 말도 안 되는 자기들이 볼 때 좀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와서 막 질문을 하기도 하고 이 답은 못하겠지. 근데 예수님 또 기가 막히게 답을 하시거든요. 보면은 그런 난제들을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튼 예수님께 와서 하늘로부터 보이는 표적을 보이기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뭐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 도대체 뭔지 뭐 추측을 해볼 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그러한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에 보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족속들과 싸울 때 그 기브온 족속을 원래는 이제 뭐 사실은 그 어느 가나안 족속들하고도 연합하거나 그 진멸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진멸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아무튼 속였죠 기브온 족속이. 그래서 아무튼 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또 어길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사람들은 받아줬더니 이 기브온 족속을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도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저런 배신자 어떻게 여호수아하고 저렇게 또 계약을 맺을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 기브온 족속을 다 몰려들어서 치려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도와주십시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밤새 군사를 몰고 가서 싸우게 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하고. 자 그때 보면 싸움이 아주 맹렬했겠죠. 그 여러 가나안 연합군과 하는데 자 그 가운데 이제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와 달아 멈춰라. 아, 정말 스케일이 너무 큽니다. 싸우는 동안 해와 달이 멈춰서 그 뭐 깜깜하면 아무래도 싸우기 힘들어서 그랬겠죠. 그러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는 형태로 해와 달이 중천에 머물러서 지지 않는 자, 그러한 이 기적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그런 기적. 이야 대단하다 정말. 뭐 이런 거 좀 보여달라 그겁니다. 사무엘 때에도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아서 막 천둥 번개 또 우박을 막 보내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탄도미사일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오합 지졸들이에요. 무기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족속들은 좀 낫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우박으로 내려 찍습니다. 골라가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자 이러한 좀 재밌는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이러한 기적이 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기적. 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와 함께 850명 400명 450명 이렇게 해서 대결을 하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다 모아놓고 그렇게 대결합니다. 그래서 막 하루 종일 뭐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춤을 추고 막 그냥 칼춤을 추다가 막 자기 몸을 다 베고 막 난리를 치고 소리를 치고 그래도 응답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다 물을 막 12번 다 부어가지고 다 젖어놓고 그러니까 뭐 뚜렷하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나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불로써 응답해서 그 물이 흥건한 거기를 다 한꺼번에 다 태워버리는, 자, 그러한 정말 놀라운 그러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역사. 자, 어쩌면 뭐 이런 거 그런 거 좀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여러 병자들, 각색 병자들, 뭐 문둥병자부터 시작해서 중풍병자, 뭐 눈먼자, 벙어리, 앉은뱅이,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 죽어서 뭐 장사 지내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일으키셨지만,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은 지 일부러 기다려서 예수님이 나흘 만에 가셨기 때문에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러한 사람도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습니다. 아니 뭘 어떻게 얼마나 더 보여주기를 바랍니까? 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 사이에서 막 자기를 해야 하고 막 사슬로도 뭐 동네 사람 다 몰려붙어도 달라붙어도 다 막 물리친 슈퍼맨 같은 그러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님이 가니까 다 쫓겨가고,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는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니까 바람과 파도가 즉시 잔잔해지는, 자, 그러한 능력의 말씀과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아니 뭘 더 보여줘야 될까요? 여러분 부족한가요? 이게 사실은 나쁜 버릇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이런 이제 질문을 위한 질문을 합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거 한번 답해봐, 이거 한번 해봐, 그럼 내가 한번 믿지, 믿어보려고 생각해 볼게 뭐 이런 식으로. 예, 뭐 믿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대부분은 믿을 마음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질문을 위한 질문을 자꾸 만들어서 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을 위한 시험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전하고 또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한 다음에 4장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렇죠? 금식하신 후에,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시험 예수님께 합니다. 근데 저 여러분 같으면 사실은 시험이 되지 않을 시험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왜 안 만드셨죠? 보기 좋게 한번 만들어주시면 코가 납작해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중요한 룰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도 오셨고 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시고 또 참 사람이에요. 이제 마귀하고 일전을 벌이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그 룰은 지켜야 돼요. 룰. 룰이 뭐냐면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아담이 사단하고 일전을 해서 보기 좋게 패했기 때문에 이제 아담 대신으로, 둘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이 대신 오신 거예요. 자, 그랬는데 싸우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가 싸우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뭐라 그럴까요? 아, 이건 불공평한 싸움이야. 하나님의 아들하고 내가 어떻게 싸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로 싸워야 돼요? 사람으로 싸우는 거예요. 아담으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배고프면, 그러니까 굶으면 배고프고 때리면 아프고 또 상처 입으면 피 흘리고 또 어떻게? 죽을 수도 있는. 사실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는 게 불가한 분이에요. 근데 죽을 수 있는 몸으로 오신 게 그 이유예요. 예수님이 왜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지시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의 자격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대신해서 아담이 실패한 그 자리에 승리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신성의 능력을 빌어서 마귀와 싸우면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그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봐라.
배고프니까 네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계속 토가 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말씀에도 있지 않냐. 천사를 보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준다 그러지 않았냐. 아, 그렇게까지 제시하네요? 아주 살짝 바꿨어요. 전에 제가 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때도 뭐 그래? 한번 해보지 내가. 그보다 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괜찮을걸? 이렇게 하고 예수님이 하실 수 있죠. 근데 안 해요. 뭐라고 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여기에 딱 걸려들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했을 텐데, 이게 마귀 아주 고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내에서 당했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사실은 창조주시고 주인이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두를 시험할 권한이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거꾸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그래요. 마치 자, 선생님이 잘 아이들이 배우고 있나 알아보기 위해서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시험 문제를 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보는데 학생들은 당연히 시험을 싫어하죠. 근데 시험을 보다가 어떤 학생이 무슨 문제를 이렇게 냈어? 이게 답이 있는 거야 도대체? 당신이 풀어봐! 하고 선생님한테 가서 문제를 뒤미는 그 격이에요. 하나님은 시험한다는 게 그 격이라고요. 자기가 풀어야 될 문제를 이건 답이 없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어? 당신이나 한번 풀어보셔. 이렇게 나오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근데 마귀가 이걸 아주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는 내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걸 어떻게 도대체 이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우리 구속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랬는데 하나님 정말 그 능력이 있어요? 아,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그동안 보여주시고 구원해주고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생수를 내주시고 눈을 들어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고 아니 뭐 수도 없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게 사실은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아주 방자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사건건 어려움이 올 때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신실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 어려움이 찾아왔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좀 겁이 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면 그러니까 더 그때는 어떻게 해서요?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또는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이렇게 겸손하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애굽에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냈냐 너 이 모세야 책임져라 원망, 불평, 독한 말로 하나님께 또 자기들 인도하는 모세나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는 이 악한 행태를 40년 내내 반복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영적으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적과 기적과 그게 부족합니까? 이거 하면 또 이거 한번 해봐. 또 이거 한번 해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건 마음의 아주 강박함입니다. 그리고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시험거리로 만들고 하겠다는 그러한 아주 불순하고 악한 의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말려드는 것은 사실은 사단에게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한 요구를 할 때 이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겼다 하니 뭐 옛날에 일기예보가 없던 시절에 요즘에는 여러분이 이런 거 보고 날씨를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지만 앱을 들여다보고 전화를 들여다보고 뭐 뉴스를 보고 하면서 내일 날씨가 어떻겠구나 이러고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으니까요. 일기예보를 대부분 이런 자연현상과 경험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게 어느 정도
맞고요. 대부분 맞죠, 사실 이런 그런 게. 왜냐하면 딱 근거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그래서 뭐 색깔이라든지 뭐 구름의 모양이라든지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그 다음 날 날씨 뭐 멀리는 못하죠, 당연히. 뭐 며칠씩 되는 그런 일기예보를 어떻게 하겠어요, 옛날에. 알 수가 없죠. 근데 그래도 하루 정도는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저녁이면 내일 아침 날씨가 어느 정도 될 거다. 뭐 이 정도는 충분히 거의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만약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이런 아주 너무 명백한 자연의 현상들 경험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을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여기 사전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지금 예수님 당시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하고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어떻게든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백성으로서 따라가려는 자세는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자기 목적에 자기가 원하는 건 내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조종하려고 하는 머니플레이트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그런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게 음란한 세대라는 것은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타락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시고 유일한 섬김과 헌신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사랑과 경배와 모든 것이 드려져야 할 유일한 신랑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들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대상, 남편 되시는 하나님 또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 가야 할 사랑과 정절과 마음과 정성이 어디로 가냐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 자꾸 이런 요구가 오는 겁니다. 시험이 오는 겁니다.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만들어줘봐라, 이 기도 응답을 해주십시오, 저걸 저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하고 자꾸 장사하려고 그래요, 딜하려고 그래요. 이거 주시면 내가 뭐 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의 어젠다와 여러분의 원하고 얻고자 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이런 종교를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러한 악한 의도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이 악한 의도를 간파하시고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말씀했지만 요나가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가 다시 기적적으로 살아나오죠. 그런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오리라. 이런 약간 암시적으로 제가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이후,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비로소 명백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에 이제 올라가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지도자들에게 버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걸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그 예수님이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구약시대부터 고난받는 종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게 바른 이해인데 그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그냥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러한 메시아를 찾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한 일체의 그들의 죄악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시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즉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수많은 기적들이 물론 예수님 당시에 했지만 자 그건 뭐예요? 제가 차원적 얘기하지만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뭐 귀신을 쫓아내시고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그건 다 샘플들이에요. 맛보기예요. 잠깐 있다가 다 죽었어요. 다시 하나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 없어요. 나사로를 비롯해서 몇십 년 더 연장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물론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불치의 병들이고 다 죽을 사람들이고 죽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살려내고 대단한데
자, 그건 예수님이 야 이거 대단하다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과 이런 게 어딨냐 그거 맨날 또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뭘 하라고요?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고 그걸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계속 떡 주세요가 아니라 표적을 봐야 돼요. 표적을.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떡이시고 예수님을 먹는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래서 궁극적인 표적은 딱 이거밖에 없어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 오늘날도 사람들이 이런 표적 저런 표적 뭐 이런 은사 이런 축복 뭐 이런 기적 뭐 이런 치유 아까 선언을 말씀드렸죠. 많이 쫓아다닙니다. 근데요 그거 쫓아다니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쫓아다녀요. 끝이 없어요. 하나 보여주면 하나 기적이 일어나면 어휴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 잘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또 딴 거 또 이거 이번에는 저거 또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아, 이런 식으로 계속 기적만 쫓아다니게 돼요. 패런이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패런이 그래요. 계속 그것만 쫓아다니는 불건전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는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 십자가와 부활 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 표적을 믿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그를 모시고 그를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맨날 표적을 구하면서 축복을 구하면서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고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절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또 이제 갈릴리 호수를 아마 건너가는 것 같은데요. 그 4,000명을 먹이시고 일곱 광주리에 남았었던 사건이 바로 우리 15장 뒤에 있었죠. 어쨌든 뭐 그걸 아마 제자들이 안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자 이게 또 전형적인 복음서에 많이 나오죠. 이 동문서답.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동문서답을 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다 보면 예수님이 나에겐 양식이 따로 있다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냐. 코미디예요 사실 여러분 잘 보시면. 근데 그걸 코미디로 알아들으실 수 있어야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지.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제자들은 육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고 누룩 떡 이게 연결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에 집착을 하다 보면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해도 그거와 연관되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은 계속 물질이에요. 돈이에요. 아 이게 얼마짜리인데 아 이걸 뭘로 사면 얼마나 살 수 있는데 뭐 맨날 그 환산하는 게 그거예요. 예, 뭐 환율 계산하듯이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그 제자들도 그 물질의 세계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육신의 세계에 갇혀있는 사람은 뭘 봐도 그걸로 다 환산이 되는 거야.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걸 뭘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냥 물질의 세계에로만 생각이 갇혀있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제자들의 상태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뭐 제자인 척하고 열두 제자인 척하고 그렇게 완장차고 다니면서 되게 큰 소리 치지만 사실은 수준이 딱 이래요.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참 답답하십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종종 책망을 하십니다. 여기서. 그래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으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지금 떡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그러시는 거죠.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다섯 개로 5,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다구니며 떡 일곱 개로 4,000명을 모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뭐 부족하고 남고 뭐 하는 이 모든 게 결국 돈 계산. 이 세상에서 떡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먹을 수 있느냐 며칠 먹는다 얼마 든다 뭐 그냥 그 계산으로 머리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세계에서 좀 나와라 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필요하면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물고기 다섯 마리와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도 열두 광주리가 남았는데 아니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데 필요하면 만들면 되고 말하자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다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천국을 열어서 치는, 자, 그러한 이 참다운 생명의 역사를 이제 주님을 통해서 맛보고, 자, 그 운동을 하려고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왜 이렇게 수준이 참 안 맞는지 답답한 노릇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그래서 11절을 조금 더 풀어서 말씀하시죠.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누룩은 조그만 양이 들어가도, 빵을 만드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뭐 많이 넣지 않잖아요. 조금 넣는데 반죽을 해서 넣으면 어느새 이렇게 막 부풀어 오르죠. 그게 누룩의 역할입니다. 그만큼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항상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이 죄악성을 띄우고 있기 때문에 선한 거는 그렇게 귀가 닳도록 가르쳐줘도 밀어내고 배척하고 잘 안 몸에 익는데, 악한 거는 얼마나 쏙쏙 잘 받아들이는지, 너무 잘 배우고 또 한 번 들어가면 잘 안 나오고, 그게 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누룩을 삼가라는 거예요. 이런 못된 버릇, 하나님을 대적하고 도전하고 시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영적인 유전자는 사실 비슷해요. 타락한 인간들은 다 공유하고 있어요. 그걸 뭐 어느 족속,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그 누룩을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누룩,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고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지 않고 시험하고 내 이익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 욕심에 맞는 대로, 내 이익에 부합되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주의하고 분별을 하고, 마귀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육신적이고 물질적이고 이 참된 믿음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어떠한 유혹과 공격에도 우리가 잘 분별해서 막아낼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주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굳게 붙들고 나가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믿음이 없고 완악한 악하고 음란한 세대와 같은 저희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처를 밟지 아니하고 오직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그 길을 주님을 따라서 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